예. 얘들 학교 갈 때 안 듣나? 예, 가고 있죠. 예, 오늘은 이제 오늘은 손님 중에서 이제 대깨문이 아니고 호남 분인데 보수인 분이 오셨습니다. 전두환 좋아하는 보수 분이 오셨습니다. 아, 오늘 멋있는 분이 오셨습니다. 오늘 원래는 군사 정권 해야 돼. 예. 근데 아직도 더불어 좋아하는 분들한테 한 마디만 해주세요. 아, 시끄러워, 시끄럽다고요. 예, 입 닥쳐? 예, 알겠습니다. 입 닥쳐. 자, 이렇게 연결 누르고 찾기를 하면은 이제 연결. 아, 가리키는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해서 다음에 사람이 이제 아니까 이제. 아, 찍어주는 거야 나? 예, 언제 와? 또 언제 물어봐? 귀찮아. 멋진 사장이야. 예, 아주 좋아. 아주 좋아. 근데요? 아, 돈 28만원 밖에 없어. 그게 멋있는 거예요. 자살한 것보다 그게 나은 거야. 배짱은 부릴 줄 알아야지. 쪽팔리게 자살하고 말이야. 에휴. 그 사람은 절대 속이 중속이면 안 죽였어. 쪽팔리게 자살하고. 아, 그때가 더 잘 살았다니까. 우리 아빠도 그래. 그때 집 못 사면 병신새끼. 그럼 그때 집 못 사면 병신. 근데 어떤 분은 또 호남이라고 호남 사람들 타박했다는데 거짓말이죠.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래. 끝난 거 있냐고? 전화 왔네. 응응. 권용주, 어디야? 어, 거기 잠깐만 있어. 여기 지금 내비 연결하고 있어. 바로 건너갈게. 권용주, 김나진의 차카 현대자동차 액시언트와 함께하는 힘내라 트럭커 사연. 연결됐어? 이거? 방송으로 허경석 씨, 김수재 함께하고 계십니다. 허영주? 민희로 213님께서 화물차 운전자입니다. 잠깐만요. 왜 이러지? 여기서 여기서 전화. 화물 적재하고 있으면 전화. 조금만 방심하면 회전할 수 있습니다. 전화. 화물차는 시스템. 까지도 승용 운전자들이 생각합니다. 전에 어떤 손님이 그러던데 전라도 사람들만 골라서 저기 취직 안 시켜주고 있다는데 거짓말이죠. 깁니다. 열심히 한 사람은 취직 시켜줬다는데. 실력 조문은 다 들어가지. 왜 안 들어가? 실력이 모자라니까 못 들어가지. 그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그래서 거지로 살아간다고 그러는데. 거짓말이죠, 그거. 개새끼. 개새끼. 나 그것도 모르고 난 또 형님, 아, 맞습니다. 그랬네, 내가. 아, 실력만 좋으면 못 들어가. 그런 거 같아,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경상도고 전라도고를 떠나서 게으른 새끼는 항상 그렇게 살아. 그렇죠? 댄스 못하고 다니는 거지 뭐. 게으른 사람들. 우리 아빠가 그러던데 열심히 일한 사람은 안 잡아갔다는. 삼촌밖에 안 잡아갔다는데 열심히 일한 사람은. 꼬들꼬들로 돌아다니는 것만 잡아갔지. 빨랑빨랑거리고 남 돈집도 돈 뺏어 와. 술 먹고 좀 꼭 우리 아빠도 그러던데 막 아침에 나오면은 뭐 깡 건자건자하고 돈 달라고 온대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싹 다 사라져서 좋다고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전두환 보고 엔젤이래. 엔젤 천사래. 천사. 열심히 일한 사람은 안 잡아갔대요. 너 뭐하냐? 저 애들하고 애 키우고 저 장사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답도 이제 댕겨라.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랬대요. 그리고 범죄도 그때 범죄도. 하여튼, 저 생업에 종사하는 애들은 절대 안 잡아갔대요. 맨날에 막 우유 배달이라든지 막 이런 뭐, 저기, 소일하는 친구들. 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배님 명언 중에 랭귀지.
아, 왜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안 돼? 메모리가 이게 딸려서는 몰라도 인증 면모는 없어. 전화. 전화. 잘 됐다가 뭐 벤츠 본사 들어가서 뭐 AS 해준다고 해서 들어갔다가 그대로부터 하는데. 돼요. 아, 나 이거 만원 받아야겠어요. 만원 받아야겠어요. 줘야지 뭐 살라면.